안녕하세요. 컴퓨터 졸업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아주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컴퓨터 시장이. 왜 그랬냐면은 일단 젠2 게이밍에서도 인텔에 크게 밀리지 않고 작업은 동가격의 인텔 제품을 확실하게 넘어서는 젠2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AMD CPU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텔의 CPU 가격 인하가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뭐 9700 노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애플을 붙인 다른 버전들 있잖아요. 조금 더 저렴한 버전들의 CPU를 인텔이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AMD에서 5700과 5700XT라는 2060과 2070을 위협하는 제품을 내놨는데요. 이 제품에 대응해서 또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에서 2060 슈퍼, 2070 슈퍼를 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표가 6월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7월 견적표는요. 좀 더 유의해 주시고 봐주시길 바라며, 사실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그2080 슈퍼가 또 출시하고요. 그리고 8월 중순쯤에는 그 5700XT나 5700 비레퍼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때 되면은 요 견적표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한 1-2주 정도는 잘 써먹으실 수가 있지만 8월이 넘어가면 다시 한번 견적을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잡살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자막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아주 긴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두 번 세 번 돌려서 보시거나 본인이 필요한 부분은 두세 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발음에 주의하도록 할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우선 3-40만원대부터 볼게요. 3-40만원대는 저번 때라고 변경이 없습니다. 물론 이거 보시면은 3400이나 3200 새로운 피카소라는 젠 플러스 기반, 젠2 기반이 아니에요. 젠 플러스 기반 CPU가 나왔는데 얘네들이 뭐 2200 대비 3200은 10% 정도 내장 그래픽이나 뭐 CPU 성능이 좋은데요. 3400G도 뭐 2400이랑 비교하면 10% 정도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가격이 아직 안정화가 안 되는지 꽤나 비쌉니다. 예를 들면은 2200G와 3200G는 6만원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여전히 사무용도와 간단한 영화 감상용으로는 2200G가 최고입니다. 메인보드는 저번하고 똑같습니다. ASUS EX-A320 메인보드를 추천드리고요. 이 메인보드는 그래도 2600 혹은 3600까지 쓴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TBO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요. CPU 수동 오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램 오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쯤에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어요. 여유가 되시면 한 만원, 2만원 더 투자해서 X370이나 아니면 B450 쪽으로 가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A320 메인보드 중에서는 저 제품이 가장 좋아요. 방열판도 있고 램 소켓이 4개나 있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짝수로 넣는 게 성능이 좋은 거 제 영상에서 확인하셨죠? 그래서 4기가 2개를 넣었습니다. 8기가 이상의 메모리가 사무용도에 굳이 필요하진 않으니까요. SSD는 삼성전자를 지금 추천드리기에는 좋은 제품이긴 하나 가격적인 문제 때문에 웬디 블루 혹은 MX500 그 정도만 추천드릴게요. 파워는 500이면 아주 충분합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사무용도로 쓰라고 추천하는 케이스입니다. H300 뒤에 견적에 이 케이스 사용하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사양 게임인 롤이나 리니지 정도는 돌아갑니다. 카트도 돌아가고요. 다만 그 외에 뭐 조금 고사양, 중사양의 게임은 하기 힘들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어디까지나 영어 감상용 혹은 사무용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품의 총 합계 금액은 샵 단화 기준으로 32만원입니다. 공비는 별도예요. 자, 50만원 인텔 한번 보시죠. 50만원 인텔 같은 경우에는 9100F라고 나온 지 오래되지 않은 4코어 제품을 씁니다. 2200G랑 9100F랑 똑같은 4코어인데 왜 9100F를 추천하나요? 9100F가 월등히 높은 클럭과 IPC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코어를 한 개나 두 개밖에 안 쓰는 스타, 뭐 롤, 이런 게임에서는 좀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사양 게임들 있죠. 아니면은 코어를 적게 사용하는 게임에서 던파 이런 거, 요 9100F를 쓰면은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2200G보다. 가격은 한 3만원 채 안 되는 가격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 투자할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 50만원대 인텔은 옵션 타협을 해서 중사양, 중고사양 게임도 충분히 즐길 수 있게 RX 570 그래픽카드를 넣었습니다. 가격은 저번 달에 대비해서 만원이 올랐어요. 16만원 줬는데 게임 쿠폰도 증정하는 거 기간이 끝났고요.
그래도 여전히 RX 570은 1060 3기가와 동일한 성능으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그래픽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메인보드는 H310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프로 VD 플러스 정도는 가주세요. 여유가 좀 되시면은 B360 바주카 플러스 가서 상위 램 칩셋 인텔랜을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메모리는 8기가 2개, 16기가, 게이밍은 16기가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SD는 웬디 블루, 파워도 여전히 500W짜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혹자는 600W가 권장 파워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저 제품을 조립해서 테스트기에 물려보면은 전력 소모량이 250에서 300이 채 미치지 않는 걸볼수 있기 때문에 500으로 충분히 합니다. 원래 약간 여유 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케이스, 디아나 플라이클릭 케이스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케이스인데 아주 공격적인 가격에 기본적으로 RGB 모드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색상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전면 상단 메쉬이기 때문에 케이스가 2만 원대 중반 치고는 상당히 이쁘고 쿨링도 나쁘지 않은 케이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60만 원대 AMD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60만 원대 인텔은 생략을 할게요. 왜 인텔 9400F로 가면은 그래픽카드도 같이 올려주시는 게 좋거든요. 짜게 맞춰서. 그래서 70만 원대로 넘어가고, 60만 원대 AMD는 어떤 용도로 쓰냐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게임을 할 때, 코어를 많이 쓰는, 최신, 게임 중에 디비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배틀그라운드, 이런 거할 때는 9100F보다 프레임을 좀더잘 유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최저 프레임을요. 램오버를 조금 해주시면요. 그래서 코어를 많이 사용하는 게임들을 즐기실 때는, 60만 원대 AMD 견적으로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또 뭐가 있냐면은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쪽이 좀더 유리해요. 2600을 사용했고요. 대략 6만 정도 더 비쌉니다. 지금 쿠폰을 아직까지 주고 있어요. 게임 두개 증정하는 쿠폰 있죠? 그거 아직 주고 있으니까 2000 시리즈만 줍니다. 3000 시리즈는 안 줘요. 스페셜 팩도 있긴 한데 만원더 주고 쿨러 좀더 좋은 걸 얻는데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사제 쿨러, 뭐 RC300 같은 거 사기 낫기 때문에 노멀 제품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전에는 스페셜 팩하고 노멀하고 가격 차이가 없었거든요. 지금 가격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여전히 동일한 거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CPU 오버도 가능하게 B450M 프로4를 골랐습니다. 물론 난돈좀 아끼겠다고 A320 가셔도 쓰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ASUS EX인 경우에는. 램은 똑같이 16기가고요. SSD, 파워, 모든 면에서 동일하고 케이스는 나는 그냥 화이트가 좋다 이러신 분들 있죠. 그런 분은 화이트 풀 아크릴 케이스 가면 됩니다. 디아나나 이놈이나 둘다 마감이 좀 허접해요. 가격이 싸다 보니까. 다만 그래도 기본 펜 3개 제공을 해주고요. 똑같이 상단이나 전면이 메쉬이기 때문에 뭐 나는 솔직히 디아나가 좀더 이쁘다 생각하는데 이쪽 케이스가 이쁘다 생각하시면 이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총 합계 금액은 63만 원이에요. 당연히 공임비는 별도고요. 배그, 몬헌, 디비전, 로아 등 최신 게임을 중업, 중하업으로 FHD 60프레임은 평균으로 뽑아주기 때문에 웬만한 최신 게임을 돌릴 수는 있다 해요. 돌릴 수. 다행히 화려하게 돌린 거나 뭐 144를 쓰기에는 부족합니다. 60만 원대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번에는 70만 원대 인텔로 넘어가도록 하죠. 70만 원대 같은 경우에는 CPU도 올렸고 50만 원대 비교해서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올렸습니다. 그래픽 카드 성능은 대략 20에서 25% 정도 올랐는데요. 그런 거에 비해서 가격은 많이 올랐죠. 10만 원 올랐어요. 근데 요 20만 원 중반에서 30만 원 사이에 다른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660을 쓰셔야 됩니다. 1660 중에서 EMTEC HV 지퍼즈 쓰는 이유는 EMTEC AS는 가장 좋고요. 그리고 V2 버전이긴 하지만 단가 절감을 하지 않은 V2예요. 1660Ti나 아니면 뭐 2060에서는 뭐 페이지 숫자가 줄거나 히트파이프 숫자가 줄었는데 일반 1660에서는 그런 거 차이가 없더라고요. CPU는 9400F니까 9100F보다 코어가 두 개가 더 많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던 뭐 디비전이나 뭐 배그나 아니면은 뭐 몬헌 이런 거 즐기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메인보드는 바주카 플러스 이제 돈 조금 더 쓰셔서 상위 램 칩셋 들었는 거 방열판도 튼실한 거 달렸는 거 램소켓도 4개 달렸는 거 요거 쓰시고 추천드리고요. 메모리는 여전히 8기가 두 개가 충분합니다. SSD도 웬디 거고요. 파워는 100W 정도 늘렸어요. 7,000원 정도 더 주면은 600W 살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세턴 케이스가 저번 달에는 막 나왔기 때문에 31,000원 정도 했는데 지금 28,000원 정도로 가성비가 꽤나 좋아졌습니다. 물론 얘도 마감은 조금 허접해요. 하지만 펜이 기본 펜이 4개입니다. 4개. 4개라서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더 이쁘고요. CD롬 장착 부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쿨링도 미묘하게나마 좀 더 좋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총액은 80만원에 가까워요, 사실. 공비를 포함하면. 제가 70만원대라고 했지만, 79만원도 70만원대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80만원에 가깝다 생각하시면 된다. 여기서, 1660Ti로 그래픽카드만 빙려하시면, 90만원대 인텔 견적이 됩니다. 나는 90만원 인텔 사고 싶으신 분들, 여기서 1660Ti로 그래픽카드만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1660Ti 어떤 거 골라야 되나요? 이거 얘기하시는데, 그거 내 영상에 찾아보면 있어요. 1660 품질 비교표 한번 확인하시고 거기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600을 오버하지 않는 이상 9400F가 클럭이 조금 더 높아서 뭐 배그 모논 디비전 로아에서 최소 프레임 유지율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에 여유가 있으시면은 SSD 용량은 500기가로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70만원 여기까지 하고 80만원 AMD 견적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80만원대 AMD 견적은 CPU는 동일하게 2600을 넣었습니다. 2600의 가성비가 갑이거든요. 고 가격대에서는요. 뭐 15만원, 6만원대에서는 얘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똑같이 1660을 사용을 했습니다. 옆에 70만원대 인텔과 같이. 그리고 메인보드도 인텔과 비슷한 수준으로 B450 박격포로 바꿨어요. 박격포는 뭐 상위 렌치셋도 썼지만 방열판도 이쪽, 위쪽 둘 다 넣었고 지금 가장 핫한 보드 중에 하나죠. 이 B450 박격포 쓰신다면 젠2 3700X나 3600으로 차후에 업그레이드 할 때도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나름 중급 평준에서는 괜찮은 품질을 가진 메인보드입니다. 램 용량은 여전히 16기가, SSD 용량을 한번 뻥튀기 했습니다. 250으로는 사실 게임 몇 개 깔면 가득 차버려요. 그래서 500기가 정도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삼성 860 에버는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견적에 우선순위를 안 넣는 이유가 무려 가격차가 2만원에 납니다. 뭐 2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SSD 부품 하나에 2만원 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웬디 블루로 넣었습니다. 파워도 600W 그대로 가고요. 케이스는 아수라 케이스로 바뀌었습니다. 6천원 더 줬는데 쿨러는 하나 줄었잖아요. 얘 이득이 뭔가요? 물어보신 분인데 얘는 기본 팬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저소음 모드도 가능하고 뭐 고성능 모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감이 그래도 앞에 놈들보다는 조금 좋은 편이에요. 조금 좋은 편이고 총액 같은 경우에는 82만 4천원 정도가 나오고 CPU랑 램업을 동시에 하면 9400F와 흡사한 게이밍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뭐 동영상 편집도 괜찮고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도 오케이 그럴 거죠. 그래서 80만원대 AMD는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 90만원대 AMD를 가신다면 똑같은 견적에서 그래픽카드만 1660Ti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뭐 80이나 90만원대에서 그걸 할 수는 없어요. 3600을 넣을 수는 없더라고요. 견적이 너무 빡빡합니다. 이제 100만원대 정도는 가야 100만원대쯤 가야 이제 3600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100만원대 인텔 견적을 한번 봅시다. 100만원대 인텔 견적은 CPU는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CPU 그대로 넘어오고 그래픽카드를 2060을 넣었습니다. 아니 2060 슈퍼 나왔는데 왜 2060이냐라고 물어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2060하고 2060 슈퍼는 엄연히 가격대가 다른 라인업입니다. 5만 이상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2060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쓰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9400F는 최대 받쳐줄 수 있는 그래픽카드가 대략 2060 선까지입니다. 요 위에부터는 프레임 저하가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제 성능을 못 내요. 병목 형상이라는 게 생겨서. 그래서 2060 요 정도로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지금 이노3D 제품이 아주 공격적인 가격이에요. 41만 정도 하던데 백플레이트가 장착되어 있고 뭐 기본적으로 히트파이프도 세고 전원부 품질도 중간 정도는 되니까 AS도 괜찮은 편입니다. 이노3D 백플레이트를 가시거나 아니면 돈을 조금 더 주시고 2060 펠리 게이밍 프로 가시길 바랍니다. 펠리 제품이 사실 인텍 제품하고 동일한 제품인 거 아시죠? 백플만 빠져있습니다. 게이밍 프로가 그 스톰엑스 듀얼에 비교해서 MSI B360 박격포 뭐 똑같습니다. B450 박격포랑 상위 램치스 썼고 뭐 메모리 슬롯 4개고 거기에다 방열판도 튼실하게 잘 박혀있고요. 가격은 AMD 거보다는 비교적 좀 쌉니다. 지금 AMD께 젠3 때문에 인기가 넘쳐서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인텔께 비교적 좀 싸게 느껴집니다. 메모리 똑같이 16기가고요.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뭐 블루 500기가 쓴 거는 똑같습니다. 파워도 600이고요. 델타 파워를 쓰셔도 괜찮은데 델타 파워가 인증을 안 받은 대신 있잖아요. 효율이 좀 더 높거든요. 그리고 저게 용량도 50이 더 많아요. 하지만 단점은 딱 한 개 있습니다. 가격도 비슷한데 단점 뭐냐면은
CPU 8핀 선의 길이가 좀 다소 짧기 때문에 일부 케이스에서는 호환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케이스도 이제는 좀 고급형을 넣었어요. 6만원대 L530 케이스를 넣었는데, L530 대신 뭐 J700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T500 같은 전면 강화유리지만 공간이 늵직하게 떨어져 있는 마이크로닉스 케이스 있죠. 그런 거 써도 괜찮습니다. 이 제품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감이 6만원대 치고는 거의 10만원대 가까울 정도 매우 좋은 편이고요. 기본 쿨러가 5개 동봉되는데 이 5개 쿨러가 전부 다 속도 조절도 되는 팬 컨트롤도 상단에 달려있기 때문에요. 제품 좀 괜찮아요. 100만원대 견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FHD 144 즐기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배그 국민 옵션 144 평균 이상 뿜어주고요. 그러니까 그 위에 뭐 디비전을 하거나 뭔가를 하더라도 옵션을 중옵 정도로 낮추면은 144 쓰는데 크게 문제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FHD는 요 정도만 가셔도 게임 웬만한 게임 다 재밌게 즐길 수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QHD를 즐기기에는 약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30만원대 AMD요. 110만원대나 100만원대 AMD는 왜 없나요? 참고로 요 130만원대 AMD 견적에서 그래픽카드만 변경하시면 120만원대, 110만원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3600의 가격이 다소 높은 편이라서 100만원대로 떨어지긴 좀 힘들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보시고 3600 마티스를 꼭 쓰고 싶은데 견적을 좀 낮춰야 되겠다 싶으면은 여기 130만원대 AMD 견적에서 그래픽카드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라이젠 2 3600 마티스는 어떤 제품이냐면 6코어 12스레드 제품입니다. 그리고 기본 클럭도 꽤나 높아요. 게임할 때 보면은 평균 올코어 부스터 클럭이 뭐 4.2에서 4.1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쿨러만 좋은 걸 쓰시면요. 예, 경쟁사의 8700과 비교했을 경우 흡사한 게임 성능, 흡사한 작업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10만 원 더 싸요. 8700이 지금 37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27만 9천 원이니까요. 적어도 10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는 싼 거죠. 이제는 더 이상 8700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 넣으시면은 8700이 어디까지 가나 했어요, 제가. 2080까지는 어찌 버텨준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에다가 2060을 넣든, 뭐2060 슈퍼를 넣든, 아니면은 2070 슈퍼를 넣든, 어느 쪽을 선택하든 충분히 이 CPU는 잘 받쳐줄 겁니다. 지금 이 라인업에 비슷한 가격대로는 9600K나 3600X가 있는데요. 3600X는 요거보다 6만 원 정도 비싸요. 근데 그 정도 투자 값어치가 없어요. 3600X는 패스하고요. 얘네 클럭이 0.05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해보면. 9600K는 그러면 괜찮은가요? 9600K가 하이퍼 스레딩이 없기 때문에 일부 코어를 적게 사용하는 게임에서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은 굿게임에서는 3600을 이기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중 스레드 사용하는 게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9600K가 3600한테 지게 되겠죠. 3600에 하이퍼 스레딩, 이름을 바꿔 얘기하면 XMT 기능인데 이 XMT 기능을 끌 수도 있기 때문에 끄고 나면 9600K랑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3600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9600K는 저거 오버클럭에서 안 쓰면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9400F 대비 8% 성능이 좋은 거라서. 근데 오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뭐 쿨러 좋은 거다 해야 되지. 메인보드 비싼 거 써야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3600은 B450 메인보드에서도 CPU 오버, 그리고 메모리 오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110만 원부터 130만 원대는 그냥 3600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길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마티스가 짱이다, 이깁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2060 슈퍼를 넣었어요. 제가 보기에 이두 개의 밸런스가 참잘 맞는 것 같거든요. 물론 다소 일반 2060 제품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지금 가격 안정화가 안 돼서 한 15만 원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10만 원, 15만 원 차이 나니까 여러분이 가성비를 조금 선호하신다면 그냥 펠릿 2060 게이밍 프로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메인보드는 B450M 박격포를 골랐는데요. 이거 말고도 B450 보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프로 포드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지금은 품절이 됐지만 저 토마호크 혹은 뭐 게이밍 엣지 뭐 그냥 게이밍 제품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로스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 많은데 어로스 제품 사지 마세요. 레모버도 일단 잘안될 뿐더러 전원부가 B450에서 거의 가장 뜨거운 제품으로 조금 유명한 제품입니다. 해외 리뷰를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라이젠은 오버클럭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박격포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특히 메모리 오버가 박격포가 정말 잘 되는 편이니까 박격포 쓰시거나 나는 그래도 AS 때문에 딴 거 갈래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B450M 프로포 에즈윙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모리는 똑같이 16기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도 패스하고 SSD도 패스하고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델타 제가 브론즈를 골라놨는데요. 마찬가지로 마이크론 S 그냥 600W 그 스탠다드 가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MB512라고 부르는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가 전면 팬이 메인보드랑 연동이 됩니다. ARGB가. 다만 아쉽게도 4핀 전원이라서 속도 조절은 되지 않아요. 제품 자체가 약간의 소음은 있으나 정말 쿨링이 시원한 케이스고요. 상단에 240mm짜리 수냉까지 다는데 이상이 없고 공랭은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케이스라서 이 제품 진짜 강추합니다. 그리고 쿨러는 이제는 기본 쿨러 쓰지 않는 거 추천드려요. 마티스 제가 테스트한 결과로는 기본 쿨러에서는 게이밍 돌릴 때도 프레임이 다소 떨어진 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올코어 부스트 클럭이 한 0.1에서 많이 떨어질 때는 0.3까지 하락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렴한 공랭 쿨러도 하나 달아주기 좋습니다. 이거 RC500을 타시거나 아니면 게임맥스 400 정도 달아주시면은 게임 프레임도 짱짱하게 잘 유지하고요. 뭐 8700하고 다를 바 없는 작업 성능도 보여주는 가성비가 좋은 130만원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최근 출시 고사양 게임에 FHD Pro 혹은 QHD 60 상업을 원활하게 즐길만 하는데 QHD 144는 옵션을 아무리 타협해도 솔직한 말로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QHD 144는 조금 더 상급 제품을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총 합계 금액은 공비를 제외하고 133만원 정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0만원대나 뭐 120만원대 생각하시다면은 그래픽카드만 낮춰주시면 됩니다. 이 견적에서. 자, 160만원대 인텔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부터는 QHD 한 100프레임 정도 뿜어주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2070 슈퍼를 사용했는데 2070 슈퍼가 2080하고 성능 차이가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몇 프로 차이 납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나온 9700 노멀 제품을 넣었어요. K가 안 붙어있죠. F도 안 붙어있고 내장 그래픽이 있는 제품이고 차이는 어떤 점이냐면 K와 차이점은 오버클럭이 불가능하고 올코어 부스트 클럭이 0.2 정도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에서 한 5% 정도가 부족해요. 근데 5%가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늘 오버클럭 안하고 노멀하게 쓰셨다 하신 분들은 이 9700 노멀로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격이 꽤나 많이 저렴해요. 한 6만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대체품으로 써도 괜찮고요. 나는 오버클럭 조금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9700K로 넘어가셔도 괜찮겠죠. 그래픽카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70 슈퍼를 썼는데 펠릿 제품을 썼거든요. 왜 펠릿 제품을 썼냐면은 지금 인기 있는 이엔텍 제품 같은 경우는 다소 고가에 있거나 아니면 품절 상태입니다. 그 외 대부분 제품이 품절이고 뭐 조택계 남아있거나 갤럭시계 남아있거나 펠릿계 남아있거나 이런데 이 중에서 제가 선택하라고 하면 펠릿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펠릿 제품은 쿨러 커버 빼고는 거의 이엔텍 제품하고 동일하거든요. 기판 디자인이라든지 뭐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AS도 잘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갤럭시 3펜 제품도 괜찮은 것 같고요. 갤럭시 3펜 제품이 쿨링 디자인은 조금 더 좋겠죠. 가격은 아직 초기가라서 안정화 덜 됐는지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Z390 UD 듀러블 에디션 PC 디렉트 이 제품을 왜 추천했냐면은 일단 9700 정도 가실 거면은 저는 램오버를 하고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램오버를 하면 게임 프레임이 5% 정도 올라가요. 한 3400 정도 찍어주시면요. 그래서 3200 정도는 쉽게 들어가거든요. 3200 국민오버를 해서 넣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오버해서 3900 넣고 쓰시기에도 충분한 메인보드입니다. 저거에서 뭐 3만원 4만원 더 아낄 방법이 있긴 한데 그렇게 아껴봤자 램오버 못하는 B360 간단 얘기 아닙니까? 전력 제한 안하면 쟤도 못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돈 조금 투자하셔서 Z390을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메인보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 영상 확인해보시면 있습니다. 돈 여유가 되면은 조금 뽀대도 찾을 겸 어러스 엘리트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램은 여전히 삼성 8기가 두 개고요. 뭐 SSD도 똑같고 여기에 제가 PN981 종종 추천하는데 이 PN981 같은 경우에는 NVMe 방식이라고 속도가 일반 SSD보다 월등히 좀 빠릅니다. 3000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체감이 크게 되진 않아요. 특히 부팅 속도 같은 경우는 별반 차이가 없고요. 게임 로딩 속도만 조금 줄어드는 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파일을 주고받을 때는 차이가 확 느껴지는데 막 엄청난 그런 기대점을 가지진 마시고요. 가격적으로 사실 뭐 몇천 원 차이 안 나니까 AS기간이 좀 짧은 게 아쉽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뭐 기술력을 믿고 삼성전자 SSD 고장나는 것 보기가 드물거든요. PM981 입문용 NVMe SSD로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안텍 EAG 프로 골드를 골랐어요. 이거 왜 골랐냐면은 여러분이 스탠다드하고 골드하고 차이점 잘 모르시잖아요. 똑같은 전기를 먹을 때 10%의 효율이 골드가 좀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드 제품을 쓰면은 제품의 안전성이나 품질도 좋아질 뿐더러 거기에다가 전기세가 좀 적게 들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3년, 4년 모아보면은 사실 저거 차액만큼은 충분히 커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기를 이 정도면은 좀 많이 먹거든요. i7급에 뭐 2070급 이상이면 이때는 골드급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는 제가 안 골라놨던 케이스죠. 스워드 S830 타이탄 글래스 블랙이라는 케이스인데요. 여기 화이트 버전도 있어요. 이 케이스는 상단에 2열 혹은 3열 수냉쿨러를 달고도 퉁냄을 달았을 때 간섭이 없습니다. 대부분에는 위에 케이스 공간이 넓은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기 때문에 라디를 달면은 램 방열판하고 걸려가지고 라디 장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케이스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체형 수냉을 사용하고 싶으시고 거기에다가 램 화려한 거, 방열판이 달거나 아니면은 달린 램, 튜닝 램을 사시고 싶으시면 이 케이스 강추드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수냉을 추천드려요. 9700K에는 그냥 2열 수냉 가는 게 맞고요. 9700 노멀은 사실 공랭으로도 충분한데 트리니티 값을 추천드리거든요. 근데 트리니티에 만 원, 2만 원만 더 보태면 뭐다? 그러면 겐맥스 L240을 살수 있습니다. V2 버전. 그래서 여러분이 일체형 수냉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뒀습니다. 최근 출시 고사양 게임 대부분을 FHD 144에서는 유지를 해주고요. QHD 450에서도 한100 정도는 유지를 해줍니다. 2060과는 성능 차이가 제법 나는 편이에요. 이 제품 강추드립니다. 총 합계 금액은 167만 5천원 정도로, 160만원 공비 포함해도 160만원 안대로 끝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2080Ti까지도 충분히 버텨주기 때문에 240만원 견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230, 240만원 견적이요. 그래픽카드만 2080Ti로 바꾸시면 됩니다. 게이밍에서는 여전히 아시다시피 인텔 i7 제품 중에 9세대가 강세입니다. 160만원대 AMD를 한번 보도록 하죠. 160만원대 AMD 같은 경우에는 QHD 뭐 똑같아요. 75에서 100프레임 정도는 잘 뿜어주고요. 멀티 작업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게 3700X는 거의 9900과 비슷한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코딩 렌더링 할때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줘요. 9700K 대비. 혹은 이거를 뭐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할 때도 좀더 여유로운 모습. 혹은 게임 플랫폼을 이제 방송을 하면서 게임을 즐긴다. 이럴 때도 조금 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겠죠. 9700 대비. 그래서 여러분이 다용도로 사용하실 거면은 3700S 마티스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게임 하신다면은 3600으로 대체하셔도 가능한데 3600을 2080Ti에 넣고 쓰거나 아니면 뭐2070 슈퍼를 넣고 쓰실 거면 램오버를 좀 극한으로 당겨줘야 돼요. 그래야 성능 저하가 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CPU 오버도 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3700X를 가는 게 고급형 그래픽카드 쓸 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비교 영상은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제 영상 중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펠리, 지포스, 2070 슈퍼 똑같이 골랐어요. 다 똑같이 골랐습니다. 여기 내용은 동일하니까 넘어갈게요. 메인보드 보면은 특이한데 여기서는 Z390 쓰라고 해놓고 여기는 B450 바퀴프로 충분하다고 표기를 해놨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전력 소모는 사실 9700하고 3700X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3700X 같은 경우는 아주 능동적으로 전압과 클럭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메인보드 쓰더라도 생각보다 클럭 저하나 성능 저하가 심하지가 않습니다. 바퀴프로 충분히 쓸수 있고요. 램오버가 바퀴퍼가 정말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저걸로 대체하셔도 되고 혹여나 여유가 좀 있으시면은 뭐 프라임 X470 쓰시거나
아니면 돈좀더 주셔서 X57 어로스 엘리트 가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X47 프라임이 오늘부로 지금 품절 상태에 있더라고요. X570은 이제 확장성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상위 사운드, 인텔 렌치셋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저거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X에 여유가 있다면 말이죠. 메모리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2개 넣으시고요. SSD도 동일. 그리고 파워도 동일. 케이스는 네, 트레저 X8 850M 타이탄 글래스를 추천드렸어요. 이게 S830보다 10,000원 비싼데 사실 뭐 10,000원 비싼 정도의 뭐 차이가 있냐 하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하긴 한데 뭐 마찬가지로 조립하기 편한 편이고 쿨링 성능 나쁘지 않고 디자인 쪽으로 이쪽이 더 마음에 드신 분도 있기 때문에 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요 제품의 경우에는 저 S830하고 다르게 상단 공간이 조금 덜 여유로워서 일부 제품은 2열 라디 꽂았을 때그 메모리 방열판과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생각해 주시고요. 공내에 쓰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기본 쿨러 성능이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RC500 넣고 공내에 쓰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3700X의 경우. 근데 다만 좀더 높은 클럭으로 유지하면서 얼코어 부스터를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신다면은 2열 라디 순행 뭐 L240이나 H240 써주시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최근 옆에 거랑 똑같아요. 최근 출시 고사양 게임 1, 2, 4에서 내려감 없이 소화 가능하고 QHD에서도 한 100초 중반은 충분히 가능하고 인텔 대비해서 인텔 9700 대비해서 월등히 좋은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코딩 렌더링 속도가 빠르다. 이 정도가 평가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마찬가지로 160만 원대이기 때문에 자기 사용 용도에 따라서 맞춰 사야 되는 거예요. 나는 게임밖에 안 한다. 그러면 9700에 2070 슈퍼로 가시고요. 나는 멀티 여러 가지로 컴퓨터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은 AMD 쪽으로 가셔서 4700X에 2070 슈퍼 쓰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갑자기 270만 원대로 넘어가요. 아, 중간에 200만 원 쳐넣으면 다 들어갔어요. 200만 원 쳐는 사실 3700X에 2080 넣거나 2080 Ti를 넣으면은 2080일 때는 대략적으로 2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190이나 200 정도. 2080 Ti일 때는 240만 원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뭘 생략했냐? 2080 사용하는 걸 생략했어요. 왜? 이번 달 말에 2080 슈퍼가 대신 나와요. 그리고 2080은 단종이 되고요. 단종되는 제품을 지금 사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단 보름만 기다리시면은 2080 슈퍼가 나오기 때문에요. 동일한 가격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초기 가격은 약간 비쌀 거예요. 초기 가격이 약간 비싸다는 거 감안하시고 좀 시간이 지나면 차차 안정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270만 원 넘어갈게요. 270만 원은 앞에 견적하고 뭐가 다르냐? 이제 일단 CPU를 K 버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인텔은. 그리고 여기에 2080 Ti 싼 제품을 넣었어요. 근데 허리케인 이게 싸다고 그냥 싸구려 제품이란 얘기는 안 해요. 나름 3팬에 백풀도 있고 역간지도 있는 편이에요. AS도 괜찮고요. 에즈윈 유통이기 때문에 AS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밑에 갤럭시 보이 제품도 나름 3팬의 그 기본적인 레퍼런스 기판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전원부 품질이 떨어지지도 않고요. 쿨링도 괜찮은 편입니다. 이두개 선택해서 원하시는 브랜드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딴 제품들이 뭐 160만 원, 뭐 180만 원대까지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140만 원, 150만 원대니까 성능 차이는 크게 나지 않고 가성비로 살 만한 제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270만 원대에서 이 제품들 넣었습니다. 물론 돈 여유가 있다면 상위 제품 가는 것도 괜찮겠죠. 여기서부터는 메인보드 싸구려 넣지 않았어요. 메인보드 나름 중고급형에 속하는 어로스 엘리트나 아니면은 익스트림 4를 넣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고급형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이거 더 고급형에서 클럭 땡겨봤자 얼마 땡기겠어요. 9700K는 오버해보시면 알지만 0.2 아니면 0.3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고급형 메인보드 쓴다 해도 거기서 0.1 정도가 더 들어가요. 돈은 30만, 40만 더 투자할 값어치가 없다는 거죠. 이 정도쯤 가셔서 그냥 XMP 메모리 사시고 적용해서 쓰시면은 게이밍 프레임 잘 나오고 가성비도 잡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골라드린 패트리어트 램 같은 경우에는 방열판 높이가 45.5로 그 H500 케이스에 위에 2열 순행을 달고 280mm 말고 240짜리잖아요. 240짜리 달고 사용해도 간섭이 없는 낮은 높이의 튜닝 메모리고 가격도 튜닝 메모리 치고는 거의 제일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요걸 넣어서 수동 레버 뭐 하지 말고 그냥 XMP 넣고 쓰시면은 진짜 게이밍에서 차이가 좀날 겁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도 이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외형도 좀 신경 쓴 270만 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SD는 동일하게 970
500기가를 넣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웬디는 SATA였는데 여기서는 NVMe로 바뀌었죠. 이 정도 액수쯤 되면은 뭐 차이가 크게 안 나더라도 몇만 원더 투자해서 NVMe에 입문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액수가 비싸다 싶으면은 그냥 PN98에 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500기가면은 게임 뭐 몇 개 깔고 윈도우 패치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파워는 동일한 거 썼고요. 여기서 케이스는 제가 좋아하는 H500 시리즈를 넣었습니다. NVMe 거기가 아닙니다. 예. 케이스 마스터 놓은 겁니다. 케이스 마스터의 H500은 전면에 200mm 펜 두 개를 넣었습니다. 이게 풍량이 100대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뭐 120mm 펜 3개, 4개보다도 훨씬 쿨링이 좋기 때문에 소음은 걔들보다 좀 낮은 편이고요. 그러다 이거 보드랑 색깔이 연동이 됩니다. RGB기가. 이 케이스 진짜 강추드리고요. 여기에 L240 집어넣으면은 L240 색깔까지 펌프 아니면 위에 쿨러 색깔까지 다 같이 메인보드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쁘게 조합이 되고요. 총액 같은 경우에는 272만 정도가 될 거고 CPU 그래픽카드 궁합이 무척 잘 맞고요. 외형적으로 이쁘고요. 4K 60 상호 플레이는 좀 버겁지만 4K의 옵션 타입에서 즐기는 것도 가능할 정도고 QHD 뭐 100이나 FHD 144는 풀업으로도 충분히 걱정하지 않고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나름 최상위인 2080Ti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뭐 게이밍에서는 9700K나 9900K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진짜 이게 가장 좋은 그리고 가성비도 약간은 잡은 그런 대탐용 게이밍 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거는 자 380만원대 AMD예요. 중간에 왜 200만원대 AMD 어디 갔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요 견적에서 그래픽카드만 바꾸면 200만원대 AMD예요. 이해하셨죠? 2080이나 2080Ti로 바꾸면은 200만원대 AMD입니다. 380만원대 AMD는 작업도 하고 게임도 하고 게임하면서 방송도 하고 뭐 온갖 걸 다 감안했을 때 가장 최고의 시스템으로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900X 마티스 제품을 넣었어요. 12코어 24스레드 일반 데스크탑의 최강자예요. 물론 HDET라고 하이엔드 데스크탑 시장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거꾸로 적어놨는데 잠깐만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반대로 적어놨어요. 이걸 제외하고는 이게 가장 최상이라 봅니다. 24스레드의 압도적인 멀티 성능으로 9900K를 멀티 성능에서 한 40% 격차로 이겨버립니다. 특히 인코딩 렌더링 할 때요. 뭐 그거 외에도 다른 작업도 이제는 9900한테 비교해도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를 적게 쓰는 어도비 계열의 작업을 하더라도 벤치에서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 용도로는 최고의 PC라고 봅니다. 다만 제 성능을 내려면 조금 고급진 보드와 충분한 쿨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케이스도 고급져야 되고요. 쿨러도 고급져야 되고 메인보드도 좀 비싼 제품을 써야 됩니다. 다소 아직 가격이 비싼데 60만원 중반까지 내려가면은 정말 좋은 CPU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가격대 오기 시작하면 가성비를 슬슬 신경을 안 쓰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350에서 1,20만원 더 보태는 거 300 넘는 PC인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이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는 가성비 2080Ti를 골라드렸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2080Ti를 골라드렸습니다. FTW3 울트라 제품. 이 제품이 쿨링도 공랭 중에서 최강이고요. 어지간한 순행도 씹을 정도 좋아요. 그리고 최고의 성능. 부스트클럽 짱짱이 터져요. 쿨링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전원부도 아주 빵빵하고요. 소음도 공랭 중에서는 거의 제일 낮은 소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AS, EMTEC이죠. 최고의 AS.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가격도 최고라는 게 문제긴 하지만. 대체품으로 2080Ti 호프를 화이트 시스템 갖출 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좀 더 저렴한 걸 원하시면은 불칸이나 아니면 좀 저소음은 게이밍 트리오 이런 거 쓰셔도 괜찮아요. 제가 중간 거 왜 뺐는지 얘기했죠. 2080을 뺐는 이유는 2080 슈퍼가 7월 만에 출시되기 때문에요. 그래픽카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X570 어로스 엘리트 PC 디렉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본 세팅 사태에서 PBO를 굳이 키지 않아도 가장 넉넉하게 뭐 PPT나 아니면은 뭐 저 전력 제한, 뭐 전류 제한, 온도 제한 있잖아요. 그게 넉넉하게 풀려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 어렵게 설명 안 하고 대략적으로 그냥 설명할게요. 전원부가 좀 튼실한 제품이었어요. 저 가격대는 가장 튼실해요. 30만원 이하 때는. 그래서 강추드린 제품이고 다소 램오버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안 된다는 평가가 있지만 앞으로 그냥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주면 그것도 다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X570 물건이 있는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당장에 난좀더 좋은 제품, 레모버도 좀더잘 되는 제품 쓰고 싶다 그러면은 MSI X570 에이스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 차이가 조금 심하게 나요. 전원부는 비슷합니다. 레모버가 좀더잘 되고요. 부가 기능이 몇개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이제는 4000클럭짜리 메모리를 골라드렸어요. 이거 왜 골라드렸냐면은 AMD CPU의 가장 최적점이 대략 3600에서 3733 메모리 오버를 했을 때 가장 최적점입니다. 그 메모리 오버를 무난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메모리입니다. 특히 CL16에도 3600이 들어가는 걸 제가 사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BDI라고 하죠. 여기 BDI 확장 메모리이기 때문에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나는 게이밍에서도 인텔한테 크게 안 밀리고 싶다고 하신 분들 이 메모리 사셔서 메모리 오버하고 쓰시면은 게이밍에서도 10%가 아니라 한 5%대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게이밍에서도 9700, 9900 부럽지 않은 최고의 작업용 PC가 되는 거죠. SSD는 여전히 동일한 걸 쓰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업은 안정성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소닉 850 골드로 바꿨어요. 물론 안텍도 시소닉 OEM이기 때문에 안텍 써도 무난하지만 그래도 850 골드가 왠지 시소닉 걸로 가면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느낌적인 느낌? 마음에 의한? 그래서 액수가 어차피 무제한급에 가까우니까 시소닉 걸로 변경해놨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케이스보다 모던하고 깔끔한 케이스를 원하는 분을 위해서 좀 가격대가 나가더라도 프랙탈 디자인 메쉬파이 에스트 블랙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뭐 작업 용도로 PC 쓰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은 디자인적으로 크게 따지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골라드렸고요. 쿨러도 LED가 없는 쿨러를 선택했습니다. 펌프 부분에만 그냥 빛이 하나 들어가요. NGXT라고. 근데 가격이 좀 비쌉니다. AS는 6년짜리 쿨러인데, 순행, 샜을 때, 물려주는 거, AS 해주는 거 있잖아요. 다른 제품들도. 그것도 다 해주는 제품이긴 한데, 가격도 좀 비싸요. 그게 단점이긴 합니다. 다만, 소음이 그리 크지 않고 성능이 괜찮은 제품 중에 하나니까, 비싸더라도 살만하지 않나 싶어요. 아, 이 정도쯤 되면은, 사실 뭐, 전자랑 후자랑 게이밍에는 거의 차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QHD 120 상업 충분하고, UHD 60 중상업 충분하고요. 게임, 방송, 작업, 모든 게다 충분하다. 여기서 끝 맞추고 싶은데, 한 가지 견적만 더 보여드리고 갈게요. 마지막 견적인데, 나는 게임밖에 안 하고, 격렬하게 인텔이 갖고 싶다고 하시는 분을 위해서 고른 제품입니다. 9900K. 게임에서는 사실 9900K가 가장 좋은 거 맞아요. 9700하고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소폭 더 좋은 거 맞습니다. 3900보다는 조금 많이 차이로 이겨요. 한10% 가까이 차이로 9900이 게이밍에서 더 좋습니다. 요걸 오버 안 하는 이상. 근데 솔직히 저는 9900K 사는 거 약간은 말리고 싶어요. 물론 게임밖에 안 한다면 사도 됩니다. 왜 말리고 싶냐면은 사실 3900X에 비교해서 게임에서 소폭 좋은 거 빼고는 큰 장점이 없는데 뭐 정선비를 따지든 아니면 뭐 가성비를 따지든 작업을 따지든 말이죠. 온도도 똑같아요. 3900X나 9900K나 둘다 뜨겁습니다. 그럼 가격이 좀 쌌으면 좋겠는데 가격도 4만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게임밖에 하시는 분 아니면 추천 안 하고 싶은데 일단 게임은 이놈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일부 개발자 툴에서 아직 마티스와 호환성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장 급하게 작업 용도로 써야 되는데 AMD와 호환성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찝찝하다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9900K로 가시는 게 맞겠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호프도 요 FTW3와 만만치 않은 제품이죠. 호프를 골라드렸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펙스가 품절입니다. 아펙스가 품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갓나이크가 아니냐. 갓나이크 킬러는 마음에 안 들죠. 가격이 좀 이상하게 너무 높은 느낌도 들고요. 80만 원에 할 메인보드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성비 좋은 타이치 에즈윈으로 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그래도 좀 좋은 고급 메모리 집어넣었습니다. 메모리 클럭이 높으면 높을수록 확실하게 작업 용도에서 성능이 약간씩 비례해서 줄어들거든요. 이거는 이제 4000클럭까지도 넣을 수 있는 비다이 확장 메모리, 이쁜 메모리고요. SSD는 여전히 똑같이 970 에버 플러스를 넣었고요. 그리고 파워도 작업도 생각하고 넣은 거기 때문에 850 FX 풀 모듈러 시소닉 거 비싼 거 집어넣었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케이스 마스터죠. H500M. 겉으로 보기에도 이쁘고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쿨링도 괜찮고요.
그냥 탑급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이거 케이스는 굳이 내가 골라드린 거 안 쓰셔도 되고 자기 취향에 맞는 거 쓰셔도 되는데 전면 메쉬 제품을 어지간히 추천드리고요. 제 목록 중에서 하나 골라 쓰신 건 더 추천드립니다. 총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옆에 견적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CPU랑 뭐 메인보드 바뀐 것 빼고 똑같잖아요. 400만 정도 나오거든요.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 사실 이거를 안 살 것 같긴 한데 진짜 게임밖에 안 하고 최고 성능의 게이밍 머신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오늘 자 30만원대부터 400만원대까지 많은 견적을 뜯어보았습니다. 중간중간에 빠진 견적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픽카드 정도만 변경하면은 충분히 그 중간급의 견적도 낼 수가 있다 생각해요. 요 안에 부품으로 구성하시면 온갖 견적이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좋은 부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궁금하거나 제품의 품질이 궁금하신 거는 밑에 리플로 달아주시면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은 언제나 공개를 해주기 때문에 제 블로그 그리고 카페에 표를 올려놓겠으니까 마음껏 다운로드 받으시고 쓰시면 됩니다. 출처만 남기시면 돼요. 내용이 상당히 길었거든요. 40분 가까이 떴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막을 달 생각을 못하겠어요. 제 발음이 좀 부정확한 면이 있고 길게 얘기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게 있지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 바쁜 시간 성수기 때 내서 만든 편이니까 여러분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여튼 7월 견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는 8월 견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빠이빠이.